네, 현재 시각은 9월 5일 화요일. JJTV 구독 플리즈. 6시 29분. 자, 얘네 이렇게 3개 나중에 먹고 오늘은 얘네 2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냄새 나쁘지 않아. 냄새 나쁘지 않아.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맛있으면 요리에다 이름을 붙여야겠어. 자, 일단, 치즈가, 오. 김치랑 같이 먹어볼게요. 김치랑 같이 해서. 먹을만해. 어제보다 한결 나요. 김치를 진작에 넣었어야 됐네, 이게. 여러분들 이거 맛 이상할 것 같죠?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이거 괜찮거든요? 김치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토마토 소스에 김치 딱 들어가고 치즈까지 딱 이렇게 쓱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맛있다. 와, 이거 맥주 안주로 먹으면은 대박이겠다, 이거. 오. 제가 지금 이틀 동안 과자만 먹었는데 그런데도 맛있어요. 자, 볶은 김치가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맛있어요. 과자랑 토마토 소스 그리고 치즈 이렇게 먹으면 느끼할 수 있는데 김치가 그 느끼함을 딱 잡아줘서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요리예요, 요리. 와, 이거는 나중에 과자만 먹고 살기 이거 끝나도 나중에 가끔 해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과자랑 볶은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막 이상할 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또 의심스러운 분들은 진짜 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과자만 먹고 사는 거 후회했었는데 이 정도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면야. 아, 그래도 밥이 먹고 싶긴 하네요. 이렇게 9월 5일 저녁도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이틀째인데 아, 내일까지는 과자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아, 그만 먹고 싶다. 아, 간식으로 먹을 때나 맛있지. 이게 이걸 주식으로 바꾸면.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11시 23분 오전이고요. 과자 먹기 3일차. 과자만 먹고 살기 3일차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디가 눈앞입니다. 얘네만 먹으면 끝나요. 일단 11시 늦은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콘칩입니다. 지금 이 마네가 다 까져가지고 너무 쓰라려. 이따가 연고 사다 발라야겠다. 이제 과자가 맛있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듭니다. 다 먹어야 끝나기 때문에 억지로 좀 넘기고 있어요. 아, 느끼해. 김치찌개 먹고 싶다. 김치찌개 딱 해가지고 고기 딱 그 딱 큼직큼직하게 딱 썰린 그 김치찌개에다가 밥을 싹 말아서 호로록 호로록 싹 먹. 아, 이거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인가? 살기 위해 먹는 것인가?
오늘 아침도 잘 먹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3시 36분이고요. 수요일 편집. 과자 먹으면서. 더럽게 먹었네. 오늘부터 업로드 시간을 변경할 겁니다. 원래 10시에서 12시였는데 6시에서 10시. 이게 왜 바꾸냐면은 10시에서 12시로 하면은 자기 전에 알람이 떠서 불편할 수도 있다고들 얘기를 좀 들어서 네,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픽스하겠습니다. 6시부터 10시. 오케이. 네, 8시 52분입니다. 편집하면서 과자를 하나씩 집어 먹었는데 일단 남은 콘칩을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콘칩 끝났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과자 얼마 안 남았다. 3일 동안 과자만 먹고 얘네만 먹으면 이제 과자 먹기 끝입니다. 과자만 먹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아, 끝내자. 오늘 안에 끝내자. 일단 근데 입 안이 너무 많이 까져가지고 뭐라도 좀 사다 발라야 될 것 같아. 일단 연고라도 사다가 좀 바르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약국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보칠 있나요? 예. 알보칠 하나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샀어, 알보칠. 알보칠 샀어요. 아, 이거 입안이 너무 얼어가지고 홍나고 이래가지고 뭘 발라야 될 것 같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오라메디나 알보칠인데 오라메디 바르고 조금 더 아프거나 알보칠 바르고 일주일치 고통을 한 번에 느끼고 다 낫거나 내는데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한 방에 아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으이까! 뻑뻑뻑뻑뻑 알보칠 뻑뻑뻑. 입안 염증엔 알보칠이지. 약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입 천장도 많이 까져서 지금. 내가 왜 과자를 처먹어가지고. 9월 7일 목요일 12시 6분입니다. 자,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를 오늘 안에 끝내려면 지금 다 먹어야 돼. 빨리 먹고 끝내자! 시작! 아, 입천장.
다 먹었다. 예! 과자 먹기 끝. 아, 힘들었다. 자, 이걸 마지막으로 과자만 먹고 살기 3일 동안 과자만 먹고 버텼습니다. 입천장이 더 까졌습니다. 괜히 빨리 먹었네요. 아, 진짜 아프다. 마지막 알보 7 갑시다. 아, 저 알보 7. 저 발라보신 분들만 압니다. 제가 저게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죽을 정도로 아프고, 그러니까 아플 걸 한 번에 다 몰아서 아프는 그런 느낌이고요. 정말 아픕니다. 계속 뭐 밤에 갔다가 막 쓰시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에 저는 시달렸었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많은 과자들 3일 동안 먹으면서 살았고,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 이 도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밥에 대한 식사,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아, 그런 다음에 과자만 먹게 되면 사람이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으나 힘들게 살아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 다시 이런 도전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컨텐츠는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하나 보자.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봤어요. 봤는데 아, 과자를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도전을 해보시면 정말 과자를 싫어하게 될 거예요. 막 감자칩 이런 기름기 있는 과자들만 3일 동안 먹다 보니까 속도 뒤집어지고 입안도 다 벗겨지고 정말 난리가 나서 정말 힘들었고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고 과자만 먹으면은 사람이 막 미쳐버려. 막 정신적으로도 짜증나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JJ였습니다. 감사합니다.